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? 미원. 미원. 미원 간장 고추장 기름. 기름 많고 고추 많아 보여. 뭐 남았지? 아 밀가루. 밀가루 그때 중력분이었던 것 같은데? 이게 뭐.. 이게 뭐지? 오케이. 오! 어? 밀가루가.. 왜 이렇게 보스락거려. 근데 어느 정도 뭉쳐지면 했나? 아직 안 뭉쳐진 듯. 아니야. 오, 떡이다, 떡이다. 떡이네. 왜 이렇게 넓적해? 길게 빡빡 아 오케이 그다음 밀어주세요. 밉니다. 예술적인 밀린데? 아 잠깐만. 아 야 혹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친 걸까?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걸까? 큰 말 없어. 근데 둥둥 떠오르면 이끈거리는데 왜 애들 왜 떠오르지? 일단 너 말리면 떡 모양이긴 한데 뭔가? 떡인 것 같아? 떡이야? 떡이잖아? 떡이잖아 이거. 영혼이 나면서 2시간 끓여도 안 없어지던 기억이 있어서 얇게 했대 이 사람은. 근데 우리는 이거는 소스에 익히는 거야? 이제 체에 받쳐 물기를 빼. 잠깐만. 아니 가운데 이거 만나잖아요. 너 만들기 좋아해? 안 믿기겠지만 좋아해. 좋아해? 오 계란이 깨져 있네. 왜지? 네. 3분의 2? 절반? 절반. 아, 12인분이네. 이건 불리는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. 목욕시켜주는 거 아니? 그냥. 간장 뭐 대충 감? 뭐 한 이 정도? 어, 이 정도? 이 정도? 어느 정도? 이게 원래 이런 요리가 절대 아닌데요. 그래도 한식 조리끼리니까 다르지 않았지만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쪽에 그 김밥인가요? 여기 원래 김말이 사진도 한번 붙여주세요. 우리 아직 떡볶이 소스도 안 만들었어. 우리 아직 떡볶이 만들지도 못했어. 어떡해. 어떡해. 힘들어요. 이제 고추 완성된 계란말이와 아 계란튀. 파를 넣습니다. 파를 넣고요. 물 좀 더 넣을까? 그래야 돼. 조금 아무래도 중간은 제가 빠르게 해. 조금 와 양 많은데?
진짜 많은데? 이거만 봐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. 심지어 떡도 꽤 그럴싸해. 떡도 괜찮아. 이제 문제 아니네.